밝은 데서 영상을 찍는 거는 되게 처음인 것 같네요. 택배가 와가지고 이걸 좀 풀게요. 아유 먼지. 일단은 와우. 아이고 이렇게까지 클 줄은 몰랐네. 인형 얼굴을 샀는데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. 여성분들 환장한다는 환장은 좀 그렇고 좋아한다는 그 오조 사토루인가? 애니를 안 보는 사람이지만 인형을 좋아해가지고 이런 캐릭터 좋아하거든요. 근데 제가 넨도로이드나 오비츠로이드라고 해서 인형들 하는 그거 있잖아요. 그거 되게 좋아하는데 비슷하게 꾸밀 수 있어가지고 샀는데 은근 크네요. 어떡하지? 일단 한번 영상 찍어볼게요. 근데 되게 귀엽게 생겼어. 속눈썹이 이렇게 많이 있고 너무 귀여워. 난 남캐든 여캐든 너무 귀여워. 원부터 한번 해볼까요? 일단 집에 있는 오비츠로이드를 꺼냈는데 오비츠 11을 꺼냈는데 바디에 비해서 몸이 너무 커요. 그리고 아까 해봤는데 앞머리랑 뒷머리가 분해가 안 되더라. 그래서 이거는 이제 끓는 물에다 삶으면은 분해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어울리나 한번 껴볼까요? 아유 여기 가운데 목을 빼냈더니 그냥 목이 좀 안 맞네. 머리가 크니까는 몸이 잘 안 맞아. 이게 쏙 들어가. 그리고 잘 안 맞아. 여기까지 나와 있으면 좋았을 텐데. 그러면은 다른 몸 중에 이제 몸이 좀 다른 걸로 넣어볼까요? 요거 어때요? 요걸로 한번 해볼까? 아니 뭔지 보니까 이 머리에 공간이 있어가지고 얘도 잘 안 맞은 것 같더라고요. 크기가 좀 큰 애로 잡아서 봐볼까요? 이 몸은 어때? 내가 껴줄게. 뭔가 얼굴이 안 맞지만 조금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순간접착제 같은 걸로 놔야 여기다 이렇게 붙여버리면 좀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. 관절 인형 특성상 오비츠는 잘 부러지는데 이런 건 또 튼튼해가지고 잘 안 부러지거든요. 일단 옷도 입히고서 한번 해볼게요. 접착제는 회사에 있고 집에 없어가지고 나중에 완성된 걸 보여드려야 될 것 같고요. 옷 주문한 게 있는데 아직 안 와서 대충 입혔는데 바지는 나중에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이 정도면은 귀엽지 않나? 난 내 생각엔 좀 귀여운 것 같아. 이 머리도 같이 왔네요. 안 되는 못 벗길 것 같고 얘는 솔직히 좀 쓸데가 없을 것 같긴 하다. 누구한테 팔아야 되나? 돈 주고? 아니면 뭐 새로 껴갖고 그냥 쓸까?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. 귀여워요 나름. 저는 오비츠 같은 거 꾸밀 때도 꼭 이런 그니까 그 낸도가 아닌 머리라도 이런 애들도 많이 사가지고 끼우는데 얘는 크게 이렇게 클 줄 몰랐어. 일단 이렇게 리뷰 한번 해봤고 나중에 완성작 한번 들고 올게요. 안녕.